지금부터 WPM 미분 제거기 쉬프터를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물이 준비가 되었고요. 물이 준비가 되었고 이제 네, 진영에 물을 부었고요. 네, 어쩐지 미분을 안 걸러낸 쪽이 조금 더, 뭐라 그러죠? 물에 빨리 녹질 않네요. 뭐, 어설픈 커핑이지만, 네, 보시는 분들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. 그래도, 어떤 차이점을 찾아내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. 네. 냄새를 맡아봤을 때, 확실히, 미분이 있는 쪽이 향이 더, 복잡하고, 다양한 향이 올라옵니다. 근데 이게, 정확히 아직 판단은 안 섭니다. 미분 때문에, 잡스러운 향이 같이 느껴지는 건지 아니면은, 커피가 자체가 가진 여러 복잡한 향을 이 미분이 없어지면은 좀 함께 사라지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다시 한번 향을 맡아볼게요. 네, 확실히 미분을 제거한 쪽이 향이 심플합니다. 이게 과연 이따가 시간이 지난 뒤에 맛을 봤을 때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다시 한번 이따가 봐야 될 것 같아요. 아주 재밌는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. 네, 거의 지금 4분이 다 되어 갑니다. 4분이 됐을 때 한번 겉을 깨고, 예, 향을 다시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. 네, 겉에를 깨내니까, 예, 표면을 깨내니까 그 복잡한 향, 뭐 심플한 향, 이 차이가 확실히 줄어들긴 하네요. 미분이 표면에 떠서 그 향, 그 아까 얘기했던 복잡한 향을 만들어냈던 것 같아요. 네, 겉을 한번 걷어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커핑을 자주 하는 게 아니라서 보기에 어설퍼 보이더라도, 예,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. 손에 안 익어요. 자주 하는 게 아니라서. 예. 자, 드디어 표면이 드러났네요. 자, 한번 표면을 깬 뒤에 한번 향을 다시 한번 맡아볼게요. 네, 미분이 있던 쪽이 확실히 한 톤 안정화가 됐고요. 네, 다시 한번요. 확실히 미분이 있던 쪽이 아직도 살짝 더 복잡한 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. 자, 맛을 한번 볼게요. 네. 그 미분이 남아있는 쪽이
조금 더 뭐라 그래야 될까요? 묵직한 바디감이 좀 더 느껴지는 게 사실은 사실입니다. 굳이 바디감이라고 말할 정도의 어떤 텍스처의 차이는 아니고요. 조금 더 제가 아직 커피 실력이 미천해서 맛을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약간 더 뭐 흙맛 그 얼씨하다고 표현하는 그 흙맛이 조금 더 느껴져요. 미분이 있던 쪽에서. 네. 네, 그리고 조금 더 고소한 느낌이 조금 더 있는 것 같고요. 미분을 제거한 쪽은 네, 확실히 산미가 조금 더 올라오고 깔끔합니다. 좀 확실히 그 아까 향에서 느껴지던 그 심플한 느낌이 미분을 제거한 쪽에서 더 느껴져요. 근데 중요한 거는 생각보다 꽤 많은 차이가 납니다. 양쪽의 커피에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많은 차이가 나고 있어요. 좀 더 제가 알고 있던 엔세보에 가까운 쪽을 찾으라 하면은 저는 이 경우에 미분이 있는 쪽을 택하겠어요. 근데 이것은 좀 더 개인차가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 제가 지금까지 엔세보를 맛봤을 때는 미분을 한 번도 제거한 적이 없거든요. 그러니까 처음으로 미분을 제거하고 맛을 봤는데 만약 두 커피 중에 좀 더 밸런스가 좋은 쪽을 골라라 한다면 저는 미분을 걸러낸 쪽을 고를 것 같아요. 산미가 좀 더 두드러지게 올라오고 전반적인 맛과 향이 좀 더 조화로운 느낌이 있습니다. 네, 아 그러네요. 분명한 차이가 있네요. 생각보다 꽤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네, 조금 더 식은 뒤에 다시 한번 맛을 보죠. 재밌네요. 미분을 걸러내고 안 걸러내고의 차이가 이렇게 꽤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걸 보면은 앞으로 다양한 커피에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한번 적용을 해봐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빠라바라바 빠바바라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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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로써 미분 컨테이너, 미분 제거기 라고 할 수 있는 WPM의 시프터를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. 네, 뭐 많이 준비하고 한 리뷰가 아니라서 여러분들께 뭐 도움이 됐을지는 잘 모르겠어요. 혹시나 이 리뷰를 즐겁게 봐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미분 제거기를 하나 더 준비를 해뒀습니다. 네. 제 동영상에 유튜브 올려놓은 동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해서 이 미분 제거기 WPM 커피 시프터를 상품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정확한 기간과 네, 언제까지 댓글을 달아주시느냐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유튜브 동영상에 공지를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네, 오늘 WPM 커피시프트의 리뷰를 이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즐거운 시청하셨는지 모르겠네요. 하나쯤 네 하나쯤 커피를 아주 좋아하시는 매니아 분들이라면 하나쯤 그리고 써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 네, 그런 곡으로 보입니다. 재밌는 경험을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드뮤 커피랩이었습니다. 맥스 온 드뮤 TV